우선은 하나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혹시 형제가 본인 말고 위로 혹시 또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언니만 있어요? 그럼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언니 낳기 전인지, 언니 낳고 나서 본인 낳기 전인지 엄마가 뱃속에서 보낸 얘기 혹시 있어요? 제가 아는 건 제 밑으로 남자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낳고 보냈대요? 아니면 어떻게 했대요? 안 나왔어요. 안 낳고?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나가는 건 아니니까. 본인 혹시 보낸 애기 있어요? 아니,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언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니는 혹시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알 수는 없고, 네. 본인은 분명히 없고, 네. 내가 왜 이거를 먼저 물어봤냐면은, 본인을 보는데, 어린 아이가 좀 감겨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보낸 아이나 아니면은 내 동기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조금 아이 같은 성향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본인한테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고 관심도 많이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좀 짜증도 좀 나고 신경질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애처럼 막 칭얼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내 성격이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그게 좀 많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의 관심이 나한테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제 본인의 이제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봤었을 때. 그래서 항상 좀 사랑이 고프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는 좀 관심도 많이 받고 싶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 이렇게 좀 잘한다 해주면은 나도 그 안에서 좀 열심히 응원을 받고 좀 잘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오지는 못한 것 같아. 본인을 봤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를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인간관계,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좀 티격이 많이 없어요? 저 제 성격 자체가 좀 싸움을 싫어해서 제가 그냥 피해? 안 맞으면 제가 피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네, 걱정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본인을 봤었을 때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잡고 가는 것보다는 사람의 사이에서의 이런 뭐 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소속에 대한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좀 많게 좀 비춰져요. 그래서 본인은 피한다라고는 하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어. 그럼 그때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너무 몰라. 맞아요. 너무 당황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내가 싫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순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싫으면 그냥 말면 되는데 맞아요. 왜 저렇게까지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나도 그냥 듣고 흘리면 되는데 본인 성격이 듣고 흘리는 건 또 못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또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파고들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조금 걱정을 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 너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우울하다. 마음이 좀 외롭다. 그리고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좀 많구나라는 부분들을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너는 혼자서 자리를 잡고 가기에는 사실상은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으면 너 시집 빨리 가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그게 나아. 왜냐면 그냥 내 옆에서 내가 평생을 그냥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굉장히 빨리 들었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친구가 좋다, 사람이 좋다보다는 남자가 좋다, 남자를 빨리 만나서 차라리 왜냐면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이 생기면은 그냥 빨리 시집을 가서 차라리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내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가 늘 불안해. 혹시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 혹시라도 나한테 마음이 떠날까? 내가 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좀 멀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너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좀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인복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너도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는 많이 노력을 하려고는 해. 좀 잘 좀 풀고서 가고 싶어서. 근데 그게 뜻대로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면은 혼자 밝게. 최대한.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즐겁게만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는 게 너한테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고, 아직은 혼자 나와서 너가 자립을 하고 가기에는 힘이 든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부모님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융화가 잘 되지는 않을 거야.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너가 마음에 있는 거를 부모님한테도 다 터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의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말할 공간도 사실 지금 보여지는 거는 없어. 그래서 일단적으로는 네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너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냈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 잘 지내고 가야 하는데, 지금 왜 또 혼자 나오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본인이 지금 혼자서 살기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지금 심리적 안정도 그렇고 본인이 혼자서 버티고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많이 불안한 것들이 많다 지금 얘기를 해. 왜냐면은 우울증 초기 같아. 심하지는 않은데 본인을 보고 있으면은 좀 우울증 초기 같아. 그래서 좀 그래도 사람이랑 같이 있는 그 품 아닌 가족이랑 같이 있는 부분이 지금은 필요하고, 혼자서 나와서 어쨌든 잘 살고 싶다, 열심히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소비 패턴도 좀 바꾸기는 해야 되겠다. 너도 스트레스를 좀 쓰잘데기 없는 거 사드리는 걸로 좀 많이 풀어. 근데 어른들이 그런 패턴부터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결과적으로 열어보면 다 쓰잘데기 없잖아.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좋은 거 하나를 사는 게 낫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버는 돈의 한 80, 90%가 그렇게 나간대. 쓸데없는 거 사드리는 걸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고 있으면 너도 내 마음을 푸는 유일한 수단 중에서 하나였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사람은 내가 다 잘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다 잘할 순 없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노력은 하지 마. 차라리 싫은 거 있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아닌 거 있으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그렇게 조금씩 당당하게 너를 바꿔가는 게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그러다가도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 자르면 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많아. 근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너가 마음을 싸매고 갈 필요는 없어. 할머니가 너를 보는데 좀 안쓰러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네 마음을 좀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했었으면은 너가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겉으로만 보고 너를 판단을 하고 너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구설은 돌고 이러다 보니까 너가 스트레스를 그 안에서 많이 받았거든. 근데 그거를 굳이 담아둘 필요는 없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분명히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생길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남녀할 것이 지인 또한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 지금은 좀 뭔가를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좋고, 직장을 혹시 옮길 생각이 있으면 올해 변동이 들어오기는 해요. 혹시 이 직장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2월에 들어갔어요. 2월에 들어갔어요 이미? 변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직장도 오래 있으라는 직장은 아니었어. 그래서 만약에 움직일 생각이 있으면은 굳이 내년까지 보지 말고, 가능하면 올 후반에, 지금 이미 후반이 들어왔지만 올 후반에 괜찮은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을 해도 괜찮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변동은 있고 이 직장도 오래 있으라고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셔. 근데 만약에 직장을 바꿔서 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바뀌고 갈 수는 있어요. 내년에. 단 이제 올 후반에 직장을 바꿨다가 내년에 다시 직장을 바꿔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변동이 두 번은 보여. 근데 만약에 내가 후반에 다른 직장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부서가 바뀌든 아니면은 뭐 앉은 자리에서 변동을 하든 그러면은 그 회사에 그냥 있고, 만약에 다른 회사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옮기는 회사에서는 자리 잡고 그냥 있어요. 한 3년 정도는. 왜냐면 지금 이제 본인한테 삼재가 드는데, 이 드는 삼재가 본인한테 좋은 삼재는 아니거든. 이상하게 사람하고도 많이 티격이 나는 삼재고, 그래서 아까 어른들이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찾자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걸 버티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움직여서 간다라고 하면은 변동이 한 번 더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금전을 벌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내 거를 해서 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자가 사실은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든 좀 금전을 좀 잘 모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본인한테는 좋아. 내 거를 하자라고 들어오는 시기가 솔직하게 말하면 40대까지 없어. 50대 들어가도 사실은 딱 말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내 거를 해서 가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자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이 조금 늦게 될 수도 있어. 본인한테는 그때까지는 그냥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 만나는 방법을 차라리 찾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얘기를 해.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미련 갖지 마. 본인한테도 뭐 내가 다 주는 것도 괜찮아. 사람이 받기만 하잖아. 근데 받기만 한 사람은 주는 거를 잘 못해. 근데 주는 사람도 나쁘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써서 물질적으로 뭔가를 다 해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을 잘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 그것도 되게 좋은 인연인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람이 들 때가 되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 들 수도 있고, 자, 결혼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 알겠지? 나는 조금 더 너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해줄게. 혹시라도 내년에 변동이 들어와서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쯤에 남자가 들면은 절대로 같이 사는 거는 하지 마. 알았지? 본인도 일찍 시집 가가지고는 좋은 소식은 없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좀 아이가 좀 많이 비치는 부분에 삼신도 조금 비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는 거는 좋고 친구를 사귀는 거는 좋은데, 결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같이 혹시 산다는 거라든지 뭐 동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그리고 항상 피임은 조심하고 그래야지만 본인이 그래도 30대 들어가서 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에 올해 직장을 바꾸든 내년에 직장을 바꾸게 되든 변동은 분명하게 있어요. 변동은 분명하게 있지만 내가 독립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변동을 한데 사람 또한도 문서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된다 그러면 너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은 그 부분은 좀 뒤로 밀어놨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연애하든 그냥 친구처럼 만나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같이 살고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지금 그래요. 근데 본인이 좀 도망가고 싶어서 나갈까 봐 어른들이 좀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겠다 지금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저희 엄마가 지금 그 아파트랑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가 좀 올라야 저한테 이제 나중에, 지금 엄마한테는 문서로 돈이 되고 득이 된다라고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좀 많이 나중이 될 것 같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비춰서 들어오지는 않아.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사람이라 몰라도 어른들은 알고 있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라라고 하는 이유야. 내가 볼 때는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부모님이 말씀, 본인이 얘기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갖고 계시는 문서를 둘러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에 이만큼 오를 거다, 그래서 이득을 볼 거다라고는 비춰지지가 않고, 대략 지금 놓고 봤었을 때는 6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최소 6, 7년은.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 지금은 그 문서가 말은 나와도 뭐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지는 않아. 그럼 저는 직장은 다음에 옮기고 나서 3년 정도는 버티라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버텨야 돼. 그럼 거기서 다시 변동을 해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너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그때 잡은 직장이 소위 말하는 평생 직장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직장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아직 안정권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20대 초반에 직장을 다녀서 정말 평생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아직은 본인한테는 아니야. 언제 제가 안정적으로 본인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딱 들어가서 나머지까지 또 간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많이 후반으로 들어와요. 30대 중후반 뒤로 들어와요. 결혼을 하더라도 일을 계속 할 해요. 할 수밖에 없어. 일은 계속 할 것 같아. 놓지는 않아. 잠깐씩 쉴 수는 있어. 쉴 수는 있는데 놓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돈이 많은 팔자는 아니고.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한테 자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이야. 네. 뭐 주시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본인만 놓고 봤었을 때 내가 큰 돈을 만지겠구나 하기는 힘들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렇지. 정말로 돈 없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손님한테 전 봤을 때 이래.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엄마는 정말 사업을 크게 굴리시는 분이야. 정말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인데 아들 사주를 딱 넣는데 웃음이 진짜 멈추질 않아. 헛웃음밖에 안 나와. 왜 그런 줄 알아? 아들 사주에 돈이라고는 진짜 땡전한 입 보이는 게 없어. 그런 아들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밀어줬대.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 그 엄마한테 한 20억 날려 먹었어요 그랬어. 그만큼 크게 정말 사업을 하시던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밀었는데도 안 돼.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본인은 돈이 없다가 아니야. 네 주머니에 돈 절대로 짤짤거려도 바닥은 안 나. 너는 절대로 안 나. 네가 먹고 놀아도 네 주머니에서 바닥은 안 나. 맞아요. 이거는 돈이 없는 사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그치만 너가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나는 딱 한마디 할 거야. 너가 40대까지는 50대 이후로 네 운이 바뀌는 시기도 분명하게 있을 건데 나는 그게 50대 초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는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근데 그게 50대 초반으로 들어가서 40대부터 움직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30대까지만 놓고 봤었을 때 멀리 볼 필요 없잖아. 어차피 전 보면 내일 모레 다 기억 못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핵심만 기억해도 그것만 해도 진짜 좋은 건데 10년, 20년, 30년 얘기해준다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근데 너한테 그 미래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20, 30대만 놓고 봐서 얘기를 해줘도 너가 스스로 일해서 너가 버는 돈으로 갖다가 네가 주머니에다가 넣고 돌리고 쓰고 해야지만 되지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뭐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문서는 없어. 사업 문서라든지 너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든지 이런 문서는 너한테 지금 30대까지 해도 들어오는 게 없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돈이 없으면은 너 이렇게까지 살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네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데. 네. 이거는 팩트잖아. 맞아요. 그것만 해도 너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는 항상 그래. 뭐 초년에 고생하면 뭐 노년이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웬만하면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무슨 소리야. 초년에는 야 어리고 젊고 할 때 놀아야지. 어리고 젊고 야 기운 있을 때 놀아야지. 난 이러거든. 나이 먹고서 편안하게 살면 더 좋지. 힘들 때 고생하는 것보다 더 좋지. 그치만 웬만하면은 한평생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본인을 놓고 보면은 고생한다 뭐 넌 이만큼 힘들 거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사주팔자 괜찮아. 원래는 네 사주팔자대로 갈라 그러면 넌 먹고 놀아야 돼. 너 일하는 거 싫어. 맞아요. 제일 싫어요. 너 일하는 거 싫어.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 근데 본인 그냥 놀아도 지금 놀아도 사실상 집에서 부모님만 봐도 또 상관없거든. 근데 너가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이 말 저 말에 섞이는 것도 싫고 부모님하고 트러블 나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밖으로 나가서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런 걸 왜 모르겠어. 사람하고의 있는 인간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 돈 버는 건 또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 너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내가 정말 이만큼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은 너무 적고 너 지금 딱 그 마음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일은 해야 되나 아 차라리 진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내 거를 조그맣게라도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방법은 없고 너 지금 딱 그러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애초에 막는 이유가 분명히 너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드는 삼재가 좋은 삼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티격, 인간의 바람 많이 불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너만의 뭐 해소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취미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꼭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란해질 게 보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인간의 바람이 칠 때 남자도 분명히 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거고. 알겠죠? 본인한테는 드는 삼재가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년부터. 원래는 이미 삼재바람은 들었고, 이미 삼재바람은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드는 삼재라도 조심하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본인은 삼재는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그만큼 좀 세게 치니까. 그래서 직장도 웬만하면은 분명하게 직장의 변동은 보여요. 직장의 변동이 보이니까 가서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분명히 움직일 기회가 들어오니까 그때 차라리 움직여서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올 말에 들어오는 거에 안 움직이더라도 내년 거는 무조건 옮겨야 되는 거죠? 아니지. 올 빠르면 올 후반에 이미 변동은 들어와 있어. 너 이 직장에 있기 싫어. 이미 엉덩이는 들썩들썩 한다고. 근데 지금 당장에 이거를 놓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대. 근데 지금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면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때는 정말 아 움직이자 바꾸자 하는 게 굉장히 세게 들어올 거라고. 그때는 문서가 변동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때 움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움직여봤자 갈 데가 없어. 지금은. 근데 후반에 들어가면은 분명하게 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가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제가 찾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뭔가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찾아야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그 감 네 입을 안 떨어져요. 내가 사람들한테 운 들어왔으니까 잘해보세요라는 소리를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것만 생각하거든. 난 운이 들어왔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천만의 말씀이야. 절대로 아니야. 운이 들어와도 지가 못 받아먹으면 끝인 거야. 변동이 들어와도 네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겠지 계속. 나는 일러주는 거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강요를 하지를 않아. 나는 앞날을 본인들보다는 먼저 조금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인 것 뿐이고 나는 그 길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나는 알려만 줄 뿐이야.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가는 거는 스스로 본인들이 하는 거고 본인들의 몫인 거야. 무당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야? 무당이 살아 그러면 살 거야?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 이 문서는 나라야, 저 문서는 잡아라 할 수는 있지. 그치만 모든 판단은 본인들이 내리는 거야. 그건 무당이 해주는 게 아니야.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나 우리 집 신도들한테도 그래. 우리 집 신도들은 나한테 딱 그래. 인간적으로 내가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를 믿고 오는 게 아니야. 법당에 어른들 믿고 오는 거지. 그리고 항상 딱 그래. 맹신하고 무조건 내 말이라면 다 해.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뭐든지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 거고 난 일러만 주는 거야. 본인한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두면 되겠지. 절대로 아니지. 원래 모든 일에는 신이 반 인간이 반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0을 맞춰서 가는 거지. 신이 100% 해주는 일도 있어. 물론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신이 100% 움직여줄 때도 있어. 그치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은 밀어주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 되겠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본인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 찾아보라는 거야. 어차피 지금은 찾아도 없을 거라는 거를 일러주는 거고 한 두어 달쯤 뒤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것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 변동은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 봐서 또 직장에 뭐 면접도 봐야 되고 하겠지. 뭐 한 군데 하나만 쫙 봐가지고 여기 그러면은 그래 거기 하진 않을 거야. 찾아는 봐야지 당연히. 그치만 그때 변동의 기회가 들어오니 그 기회를 잡으라고 일러줄 뿐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는 뭐든지 본인의 몫이다 라고 어른들은 일러주는 거고 그리고 본인 마음이 어떤지도 알았으니까 신당이 좋은 건 하나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주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상담하는 곳이나 여기나 똑같아. 다를 거는 없어.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본인 마음이 지금 어떤지, 본인 신경이 지금 어떤지, 왜 그렇게 힘든지 이런 부분을 일러줬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거는 본인이 움직여야지 해결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변동이 들어왔을 때 움직여봐라 라고 어른들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알겠죠?